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TV의 젊은 피인 문과 이부와 이과 범이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하지영과 그리고 이브가 같이 고2들을 위한 생기부 콘텐츠를 찍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고2, 고3들을 위한 콘텐츠도 찍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실 근데 고2, 고3 정도 되면은 궁금한 건 많이 없을 테니까 이젠 어떻게 써야지 잘 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시로, 저는 교과로 들어왔기 교과죠. 때문에 팁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비클래스 그리고 유넨고 입시 컨설팅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생기부라고 하면 보통은 창체활동 하고 세특 요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창체활동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저희 생기부를 먼저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안 좋은 예시가 필요한데 이게 다 범위 거일 것 같다고.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네, 왜 안 좋은지는 뒤에서 한번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링. 혹시 창체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체활동은 크게 자율활동,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500자, 동아리활동도 500자, 그다음에 진로활동은 제일 길어서 700자 정도로 글자수 제한이 있는 항목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게 각 항목별로 개수가 권고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개수들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은 최대 2개, 진로활동은 최대 3개까지 최대입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너무 활동을 많이 넣게 되면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의 관심사가 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두 가지 정도를 좀 깊이 있게 드러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많이 아시다시피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좀 드러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율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율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교과목 수업을 듣는 것들도 있지만 그 외의 활동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술제라든지 뭐 창의 캠프라든지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회 이렇게. 같은 것도 그렇죠. 뭐 학급 회장, 부회장 아니면 전교 자치 회장, 부회장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서 서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자율활동에서 저희가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나요? 네, 답은 없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요소는 주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세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요소를 좀 드러내주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율활동을 통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러한 요소들을 좀 뽐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진로와 관련해서도 좋고 진로와 관련하지 않은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입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진로랑 관련해서 학생들이 사실 많이 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저는 너무 전공과 연계시켜서 활동을 하는 건 너무 좀 예스러운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의 모습이다. 혹시 내가? 너무 예스럽다 우리. 좀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진로 역량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채워주셨다고 하면 자율활동에서는 좀 학교생활 포인트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렇다고 물론 진로랑 연관을 시켜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네. 좋은 예시랑 나쁜 예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좋은 예시부터 한번.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2학기 학급 회장에 당선됨. 학급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함. 1학기와 비교해 면학 분위기가 개선됨. 학급 전체 주요 과목 지표가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근데 생각보다 뭘 했다 이런 건 별로 없다. 일단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학급 회장을 했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2,400개 정도가 있거든요. 10개 학급 있다고 하면 24,000명 정도의 학생들입니다. 학급 회장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활동을 참여하더라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어떠한 성장 모습을 보였는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예시도 하나, 범위 학생 건 아니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인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 이게 배드 케이스라고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활동은 나한테만 적혀 있을까요? 완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강점을 드러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럼 이제 저희 걸로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피드백을? 범위 학생인 거. 아, 네. 아, 좋다.
2학기 학급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3학년 2학기의 반장의 역할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한 활동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옮길 수도 있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책을 읽고 학생이 느낀 점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가장 인상 깊은 문장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X 쳐두긴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쓰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인상 깊었는지가 나왔다면 이게 좀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라면은 인상 깊었던 구절을 길게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저는 요 부분을 스킵하셔가지고 조금 서운한 부분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순발력을 발휘하여 네, 총괄함. 이러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좋은 점을 뽑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어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서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학생 자치활동 중에서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발력에 대한 평가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순발력이 있는 학생이 우리 학과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학과는 없거든요, 제 알기로. 조금이라도 좋은 점으로 작용되진 않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우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적어주시는 부분이죠.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좀 구분이 되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동아리가 창체 동아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자율 동아리는 대학 평가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네, 창체 동아리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평가 요소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 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 인성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 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에서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나 심화시켜주는 활동들을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요즘에는 평가자분들이 보실 때 채택에서 들어갔던 내용이 좀 확장되거나 조금 심화돼서 창체 부분에서 좀 연결이 되면 눈에 띄는 활동으로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 전공이나 가고 싶은 학과 같은 거랑 또 연결을 지어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꼭 그럴 필요는 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밴드부 활동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만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조금 성장을 했는지 어떠한 공동체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로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직 뭐 하고 싶은지. 그러면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독서 동아리나 토론 동아리 들어가게 되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좀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나쁜 예랑 좋은 예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나쁜 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 수학과 추천 도서 땡땡땡땡땡을 읽고 통과함, 다른 친구의 발표를 바른 자세로 경청하는 모습이 관찰됨, 땡땡땡땡을 읽고 서평을 작성함,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함.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자기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없이 그냥 작성함, 참여함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서 나쁘지 않나.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동아리원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학생부를 읽어야 되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정말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서술입니다. 이거는 좋은 예 한번. 와,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거의 한 활동에 대해서만 쓰여있는 거를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힌 것 같죠? 네. 팀 활동을 했을 때에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고 인성이나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좀 좋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긴장되는 저희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잠깐 제 거 보실 건가요? 지금까지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3학년 동아리 활동을 한번 보면요, 전기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전기 왜 이렇게 적혀있지? 처음 봤어. 네. 이게 어떤 활동이냐면 3학년 때 동아리를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쌤이 생활과학 탐구반 만들었으니까 너네 다 들어와가지고 한두 가지 조사해서 내라. 네,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조사를 했다 해서 끝나거든요.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학생들도 많아요. 조사함, 발표함, 보고서를 썼음.
어떠한 내용으로 학생이 탐구를 했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탐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범위가 직접 전기 뱀장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 보는 게 들어가면 어떤 건가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제일 좋은 거는 몇 마리 사와서 몇 회 실험을 반복하고 횟수나 과정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도 도대체 교과서에서 이해한 과학 원리가 뭐냐, 생활 주변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관찰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현상을 관찰했냐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활동이 많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서술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 학생은 종합전형의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정확하십니다. 네, 이제 다음은 마지막 진로 활동인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로 활동은 말 그대로 학생의 진로 관심사가 없으면 진로 탐색 과정을 어떻게 가져갔는가를 서술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진로 역량에 대한 거를 보여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로 역량이지 관심사는 아닙니다. 진로 관심과 진로 역량을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1학년 때부터 의대를 가기를 희망해서 의대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의대에서 선발을 해주나요? 수학 성적도 좋지 않고 과학 성적도 좋지 않고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역량을 드러내주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학창시절에 진로활동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1학년 때 진로를 딱 정하는 학생들이 흔치 않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1학년 때 진로활동을 쓰고 2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쓰고 3학년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가,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로 탐색의 과정을 표현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1뿐만 아니라 사실 고2, 고3 학생들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독서 활동이나 진로 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서술들이 조금 드러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자연계로 갈 학생들은 과학활동, 수학활동,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 전공에 완전히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분야로 잡고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쁜 예와 좋은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쁜 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탐색 검사를 통해 학습 종합 검사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네, 이게 좀 아시겠죠?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 좋은가요? 나, 내 짝꿍, 앞뒤 학생들 다 이렇게 적혀있을 거라니까요. 어렵게 내가 탐구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이 아니죠. 좋은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술 과정과 마취를 주제로 선정하여 탐색함, 수술 전 과정을 학술 자료와 미디어를 활용해 조사함, 신경 전달 억제 물질인 가바가 내 활동을 억제시킨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차이점이 명확하죠. 네.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진로와 관련된 관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굿 케이스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떨리는데요. 이제 이브랑 범위의 생기부 중에서 어떤 거를, 너무 한 명만 타겟팅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브 거는 혹시 계속 비교가는 이유가 잘 써서? 아니, 두 분 중에 비교를 하자면 이브 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기 뱀장어 정도는 거뜬하게 이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분량이 모든 학생부 평가 항목을 통틀어서 글자 수가 제일 많은 부분이 진로 활동이거든요. 근데 분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짧고 강렬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건 관심인 거죠? 역량은 아니죠. 생명이 즐겁다는 소감을. 이야. 생명이 즐겁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감이나 아니면 학생의 의견을 넣을 때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저는 사실 좋게 보진 않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거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즐겁다도 되고 뿌듯했다. 즐겁고 뿌듯한 감정은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만 학업적인 배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생명과학이 즐겁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아무리 써봤자 그걸 평가자가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진로 활동은 다듬거나 보완을 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냥 가망이 아예 없다? 예,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의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과 전형을 주전형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해보시고요. 교과 성적도 조금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정시와 논술 전형을 활용해서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했네 범위가 바로 정시로. 결국은
이렇게 고려대학교 학생회장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생계부를 채우지 않으신 1학년, 이제 갓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 잘 하셔서 저처럼 쓰지 마시고 잘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생기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헤매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준은 딱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학생부를 읽어봤을 때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화된 나만의 역량이 어떤 게 드러나고 있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생기부가 맞는지 아닌지 그 정도만 판단을 해보셔도 아,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